30번 문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 자, 여기 봐. 30번. 자, 아이고, 이게 뭐 보니까 포물선도 있고 타원도 있고 난리가 났네요. 그쵸? 이렇게 있고 타원이. 자, 여기 초점이 이렇게 있고.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있어. 준선이. 준선이 있고 여기쯤 해서 이렇게 포물선이 지나가. 맞죠? 자,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가 F. 여기가 F 프라임. 맞아? 여기 만나는 점을 P.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긋고 이렇게 걷어. 맞나요? 자, 그리고 이게 X는 equal minus K. 한번 해볼까? 잘 봐. 자, 그림과 같이 두 초점 F 이거이고 뭐 C, 마이너스 C, 0, C, 0이래. 이고 장축의 길이가 12인 타원이 있다. 그래서 타원이 장축의 길이가 몇이래? 11이래요. 11이래요. 오케이. 일단 당연히 슬겼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보니까 타원도 보이고 포물선도 보이는데 접선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건 느낌이 오죠. 접선 얘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러면 접선 얘기가 없을 땐 그냥 100%죠. 뭘 쓸 것 같아. 정의. 그렇지. 무조건 정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놨지만 읽기도 전에 그냥 이 얘기부터 하자. 야, 볼 것도 없죠. 일단 이건 똑같죠. 정의에 의해서. 맞아? 이거 뭐야? 똑같아. 그리고 당연히 이따가 할 것 같은데 요거 더하기 요거는 뭘까? 12. 그렇지. 10이겠지 뭐. 12. 맞아? 이거 더하기 이거는 12. 그렇지. 장축의 길이가 11이래매. 맞죠? 그거 100% 쓸 거야. 100%. 뭐 볼 것도 없어. 자, 어쨌건 점 F가 초점이고 직선 X는 equal minus K가 준선인 포물선이 타원과 제2사분면의 점 P에서 만난다. 그랬어. 그쵸? 그리고 P에서 직선 X는 equal minus K의 내 수선의 발을 Q라 그럴 때 PQ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자, 먼저 코사인 F'FP 요게 뭐래요? 8분의 7이래요. 아이고 요거 요거 세타라고 그냥 할게. 요것이 뭐래? 8분의 7이래. 코사인 값이. 아, 저거 뭐 써먹을 것 같죠. 당연히. 그 다음 나 뭐냐 이게. 나 뭔 소리야. 나를 잘 보니까 나에서 이렇게 줬다. 안 쓰고 봐봐. FP 빼기 F'Q래. 자, 봐. FP 빼기 뭐라고? F'Q. 아, 잠깐만, 여기가 Q죠? 이거네. 그치? 요거랑 PQ 빼기 FF'. 요게 뭐래? 똑같대. 응? 이게 뭔 소리야? 잘 봐. 여기서 요거 뺀 거랑 여기서 요거 뺀 게 똑같대. 근데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얘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요거 뺀 거랑 여기서 요거 뺀 게 똑같다라는 얘기는 곧 그렇지. 얘랑 얘도 서로 어떻다? 똑같다. 맞아? 똑같다. 그 말이죠. 좋아. 됐네. 자, 그리고 끝났어. 그다음 뭘 안 해 나보고? C 플러스 K 구하세요. 그랬어. 그쵸? C 플러스 K 구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요것저것 한번 주어진 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먼저, 요렇게 보니까, 잘 봐. 요거 길이가 똑같다 그랬어. 그치? 요 길이도 똑같대. 요거 세타야. 여기도 뭐게? 여기도 세타죠. 이것도 세타야. 그렇죠? 그 다음 이것도 뭐야? 그렇지. 이것도 세타야. 엇각에 의해서. 맞죠? 그럼 들어봐. 세타야. 똑같아. 그러면 노란 거랑 파란 게 뭐 한다는 거야? 평행한다는 거잖아. 평행. 둘이 평행. 그치? 둘이 평행해.
그럼 얘랑 얘도 길이가 어때? 똑같아. 어라 어라 어라. 야, 결국엔 이거 다 똑같네. 이해가? 뭐야, 마름모야, 마름모. 아, 마름모네. 이해 가나요?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마름모였어. 됐지? 그 다음, 좋아, 마름모. 그리고 나보고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냐면 C랑 K랑 뭐 이런 거 구하라 그랬거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먼저, 요 세타를 조금 한번 써먹어 볼게요. 세타를 써먹기 위해서 뭐가 있나 보니, 저, 이거 괜찮아? 요렇게 한번 가보자. 요렇게. 괜찮아? 요렇게 왜 걷냐면.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면. 그럼 똑같은데 요게 뭔지 봐봐. 지금 이제 C랑 K 얘기할 거니까 C랑 K 가지고 다 표현해보면 요게 F고 요게 F 프라임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그렇지, EC죠, EC. 맞나요? EC인 거 이해 갔죠? EC. 그러면 요게 EC, 요것도 뭐야? EC. 아이고, 좋아. 요것도 EC. 맞지? 요것도 뭐? 요것도 EC. 다 EC네, 다 EC. 됐어? 그리고, 자, 안 쓴 거 있어, 뭐?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12가 떠야 되니까 옆으로 좀 뺄게. 요거. 예.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요거 더하기 요거가 12니까. 그렇지. 12-2C. 이렇게 써도 될까요? 끄덕끄덕. 끝. 그러면 C구였다. 어떻게? 요거 세타가 뭐래, 아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라며. EC. 뭐? 코사인 법칙. 그렇지. 그러면 12-2C의 제곱은 4C의 제곱 더하기 4C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EC 코사인 세타. 근데 코사인 세타가 몇이라 그랬죠? 8분의 7. 그럼 요건 산수니까 여러분한테 좀 맡길게. 예를 들어 오! 풀면요. C값이 나와요. C값이 뭐가 나와? C 이렇게 보니까 C값이 4 또는 12가 나온대. 근데 12는 말이 안 되죠. 그쵸? 여기 12가 들어가면 이게 뭐 장소 끝으로 다 가서 붙어. 그쵸? 12는 아니야. 그치? 그러면 C는 4죠. 와, C 구했어. C 구했어. 그럼 나 이제 누구 구하면 돼? K. K 어떻게 구하지? K? K? K 어떻게 구하지? 자, 보니까. 그래, 여기를 좀 볼게. K 여기 있잖아. 여기 세타래매. 지금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라 그랬는데 이걸 한번 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EC고, 잘 봐.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 노란 걸로 할까? 노란 거? 여기. 여기는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K죠. K. K에서 여기가 C니까. 그렇지. 요거 뭐라고 말하면 돼? K-C라고 말하면 좋겠지. 그죠? 그럼 요거 요렇게 직각 놓으면 코사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 요렇게 써도 괜찮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잘 봐. EC분의 K-C 요렇게 써도 되죠. 얘가 몇이래? 8분의 7이래.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이미 계산해서 C가 4라는 건 구했거든? 그럼 이건 뭐야? 8이죠. C는 4래. 그럼 K 뭐야? 그렇지, 11. 끝. 뭐야? 완전 쉽네. 그렇죠? K는 11. 우리 어떻게 해달래? 더 해달래. 답은 15.